0068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신송홀딩스입니다. 신송홀딩스, 은는 동사는 2010년 6월 프로 신송식품홀딩스를 흡수합병하면서 존속회사는 신송홀딩스로 상호를 변경하여 현재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함. 동사는 순수지주회사로서 보고서 작성 기준일 현재 해외법인을 포함하여 4개의 자회사 신송식품, 신송산업, 싱송, HK, 싱송글로벌 싱어포어 PTA, 보유함 투자사업부문, 식품사업부문, 해외사업부문, 투자부동산부문, 소재수업부문 등이 있음. 기업개요 대시 동사는 1970년 11월에 설립되어 2009년 8월 투자사업부문과 제조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투자사업을 영위하는 지주회사로 전환함. 대시 정부의 전화트륨 정책 및 건강 트렌드에 맞춰 저염 제품들로 리뉴얼 또는 확장을 시도하고 있음. 신송식품은 요리가 맛있는 이유, 저염 양조 간장 등을 시판 중임. 대시 종속기업으로 신송식품, 주, 신송산업, 주, 싱송, HK, LTD, 농업회사법인 논산식품, 주, 등을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판가 인상에 따른 장류와 간장 원료 등의 매출이 증가한 가운데 곡물 트레이딩 부문의 성장, 임대 수익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 성장 시현. 대시 운반비 증가로 판관비 부담 확대되었으나 매출 성장에 따른 원가율 하락으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상승, 파생상품 거래 손실 증가 등으로 법인세 수익 발생에도 순이익률은 하락. 대시 국제 곡물 가격 하락으로 곡물 트레이딩 부문의 성장 둔화가 예상되나 장류 판매 및 가정 간편식 판매 증가로 일정 수준의 매출 규모 유지할 듯. 2023년 9월 8일 기준 장마감 신송홀딩스의 시가총액은 87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신송홀딩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911위입니다. 신송홀딩스의 상장 주식수는 1182만 8,858주입니다. 신송홀딩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신송홀딩스의 퍼은N/A배이고 추정 퍼은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9.9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47.2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2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83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84배, 8,78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6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52번지억 원, 69억 원, 8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8번지억 원, 75억 원, 16억 원입니다. 신송홀딩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52번지 10%이고 유보율은 1667.75%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47.68이며 전일 대비해서 0.58-0.0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4.18이며 전일 대비해서 7.82 더하기 0.8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송홀딩스의 2023년 9월 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7,38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7,290원보다 9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7,54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신송홀딩스는 거래량 102만